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검의 웹툰스쿨의 사연 코너 방과 후 활동이죠. 그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을 진행하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기분 탓인가요? 네. 왜 녹음할 때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이번에 방과후 활동은 좀 오랜만에 하는 것이죠. 저희 그 하는 거죠. 추석 때 네.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때. 저 추석 때 그 녹음할 때 네. 녹음 시간만 한 4시간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홍란지 선생님의 그거 봤어요. 2단계, 3단계. 점점 뭔가 죽어가는 모습 네.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붕괴되는 그 반감기라 그러죠? 반감기. 뭔가 제 눈밑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진짜 축축 처지는 느낌이 스스로가 드는 거예요. 저는 녹음하면서 그 용어 쓰잖아요. 정신 상태가 반감되는 반감기가 사람마다 다른데 반씩 떨어져요. 나중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정신 상태가 메롱이 되거든요. 네. 그날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롱터뷰, 네. 그 뿌띠 롱터뷰 네네. 이렇게 나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근황 얘기하기 전에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사과 말씀 올릴게요. 네. 그 뿌띠 롱터뷰가 네. 지금 들으시는 방과후 활동도 그렇긴 하지만 음질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나름 장수 팟캐스터잖아요. 웃기만 하시죠? 그러시죠. 10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네. 아, 물론 인기 팟캐스트는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팟캐스트 그렇습니까? 녹음 자체는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팟캐스트 자체는 되게 오래 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못 견디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네. 업로드 주기. 그리고 음질이에요. 네. 제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게, 물론 컨텐츠는 기본인데, 진짜 좋은 콘텐츠 팟캐스트 많습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팟캐스트 네. 시장이요. 네이버 도전 만화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좋은 작품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건 인기가 있고 어떤 건 묻히는 이유를 제가 오래 고민을 했어요. 네. 봤더니 물론 콘텐츠 자체의 질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할 콘텐츠냐 뭐 소수가 좋아할 콘텐츠냐 이것도 있지만 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요? 업로드 주기가 일단 몇 주마다 한 번씩 올라오면 그치. 일단은 그쵸, 그쵸. 네, 관심에서 멀어져요. 일주일에 1회가 거의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제가 했던 어떤 교집합은 2주 1회였거든요. 네. 거기서 일단 탈락이 됐죠. 아~ 일주일에 2회씩 올리는 메이저한 팟캐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네. 매주 올라가는 게 기본이 됐더라고요. 네. 그 주기. 두 번째가 음질이에요. 네. 거의 뭐 요즘은 자기 핸드폰 마이크도 좋아졌기 때문에 얼추 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 생활 잡음. 아, 맞아요. 네, 울리는 네. 음질. 네. 화장실에서 녹음한 것처럼. 그런 식의 음질이 딱 들리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말 몇 분 안에 이거 뭐 애들 장난인가. 맞아요. 끄게 되죠. 네. 네. 물론 그 엉망 음질인데 계속 듣게 만드는 엄청난 팟캐스트가 있어요. 우리 팟캐스트처럼. 예를 들면. 아, 그렇죠. 아, 그렇네요. 제가 딱 미처 못 따라갔네. 마치 이거죠. 도전 만화인데 네. 그림체는 뭐 아직 미숙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재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팟캐스트 시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 배상훈의 크라임 이런 거 보면 그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님께서 하시는 네. 그거 이제 물론 내용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재밌어요. 그 연쇄살인마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재밌겠네요. 프로파일러가 범죄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게요. 그런 얘기인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배상훈 선생님. 초반부 1, 2화 이렇게 듣다 보면 음질이나 뭐 이런 게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 지금 인기 절정이거든요. 네. 그런 거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내 음질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지금 자기 반성의 시간인 거 아시겠죠? 네. 웹툰스쿨에서 주로 롱터뷰랑 주로 방과후 활동 네. 가끔 이렇게 녹음 퀄리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두 손 들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무릎 꿇고 하고 있고요. 좋은 소식. 네, 네. 조만간 저희에게 녹음 장비가 생깁니다. 예헤. 드디어. 드디어. 네. 녹음 장비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팟캐스트 장 표준 장비 중에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서요. 이제 여러분 조만간부터 방과후 활동도 괜찮은 음질로 만나보실 네.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네. 근황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질의 네. 장비를 어디에서 사주시는 건가요?
일한다 직원. 일해라 직원. 일해야죠. 아직 업무 시간입니다. 네. 청강몰아 산업대기업가 추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죠. 네. 작가들이 팟캐스트지만 네네. 일단 저희에게 이런 그 예산, 네. 장비 이런 서포트를 해주시는 곳이 청강문화 산업대학교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만화스쿨에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봐라.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저희 저스틴. 네. 에서도 녹음실을 빌려주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네. 이렇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 네. 자연스러웠어. 인사고과. 네. 꽝꽝꽝. 가끔 저 너무 인사고과 신경 안 쓰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이제 홍란지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챙겨가시는 게 맞죠. 자, 근황. 네, 근황이요. 오랜만에 근황인데. 네, 네, 오랜만에 근황입니다. 재미오셨어요? 네,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많은 친구분들 중에, 많은 학생분들 중에,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바로. 한국인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만화 콘텐츠 스쿨을 지원하시는. 아, 만화 네. 전공 지망생들. 네, 그쵸? 지망생들일 네. 것 같은데요. 그 지망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전전주, 전주에 막 벌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바로 입시의 계절이죠. 네, 수시 1차. 네. 네. 이 입시생이 네. 아닌 분들은 정말 남 얘기 듣듯이 들으실 수 있지만 네. 입시라는 그 시즌은 누구나 한 번씩은 맞아요. 겪게 되잖아요. 아 저는 가끔씩 이게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 가끔씩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주 있으시죠. 네. 많이 드셨죠. 네.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겪은 어려운 일들은 사실 입시는 아니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일들도 또 많이 겪었으니까요. 입시 언제적이셨죠? 나 입시 12.12 사태 때인가? 입시 옛날이죠. 진짜 옛날이죠. 네, 진짜 옛날이죠. 아,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네. 맞다, 나 욕 먹겠네요. 왜요? 자꾸 홍란지 선생님한테 나이요? 제가요 외모 나이 요 두 가지를 비롯해서 누구 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홍란지 선생님하고 아, 되게 많이 놀리시네. 친해졌다고. 자, 이거 억울해요. 왜냐면 제가 절대 그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홍란지 선생님 본인이 자꾸 자기 나이를 가지고 자기 그 아, 비하랄까요? 셀프 디스를 저 안 그럽니다. 그냥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 뿐이에요. 아, 나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그 미끼를 물어보려고 자꾸. 아, 그러시는구나. 미끼를 물었을 뿐이고. 한 줄 더 뜨는 셈이 자꾸 되는데, 홍란지 선생님은 사실 어마어마한 동안이거든요. 네,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떠셨어요? 한번 참여하셨잖아요, 심사에. 제가 네. 전주에는 입시 면접에 심사로 들어가고, 어제, 오늘은 졸업생들,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작품 심사를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아, 충격의 연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신가요? 어디서 다 나오는 거야? 이런 실력자들은. 그쵸?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볼 때, 저희 학교는 주로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보다는 만화 잘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네. 개의 차이점을 입시에 돌입하기 전에 10대 때 이해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맞아요. 만화를 잘 그린다. 이게 보통 만화가로의 꿈의 시작점이라면 네. 아 그림을 잘 그린다가 시작점이라면 그림 말고 만화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나라는 깨우침의 시기가 누구나 좀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만들고 네. 연출하고 네. 이런. 그래서 저희들은 입시 때 이제 좀 원고를 받아보는 전통이 있죠. 네네. 그림은 기가 막힌데 원고가 없다. 맞아요. 이러면 거의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림은 뭐 아직 완성도가 덜 돼 있는데 네. 내가 하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전달해 왔다. 네. 이러면 이제 거의 붙어요. 또. 네. 근데 몇 년 사이에 그제 그 사실이 퍼지니까 다들 원고를 많이 해서 오세요. 네, 진짜. 근데 그 원고가 또 퀄리티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 입시 때는 왜 우리 학교를 오냐, 연재를 하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실제 그런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죠. 물론 저는 의심의 네. 눈초리를 늘 갖고 있죠. 네. 입시 시스템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네. 본인이 그린 게 맞을까. 네. 이게 이제 그 입시 면접관이 꼭 해야 되는 의심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이 했다고 믿고 싶죠. 네. 너무 잘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심지어 언제나 매년 입시 때 몇몇 작가님들이 연재를 하시다가 네. 입시에 오세요. 학생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난감하죠. 그렇죠. 뭘 가르치나. 그것도 있고. 아, 물론 그 연재 경력이라는 것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네. 같은 기준으로 보지만. 네. 감점은 전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너무 수준이 올라갔다. 그거랑 졸업사정 얘기를 좀 네. 하자면 졸업심사죠. 졸업심사. 네. 졸업작품들을 쭉 보고 있으면 정말 매년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준비된 상태로 졸업한다.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아 이제 실력도 이 정도로 평균 수준이 올라갔는데 작가로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 아,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작가로서의 어떤 멘탈. 멘탈, 정신력. 멘탈, 자기 네. 자신을 보호하는 멘탈력.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시비에 휘말리거나 네. 댓글 어택들에 휘말렸을 때 작품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좀 작가 보호가 많이 안 돼 있는 현재 웹툰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졸업 작품같이 온 힘을 끌어모은 작품 말고 네. 요 작품에 70%의 에너지를 투여해서 매주 생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네. 역시 직업작가의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네. 요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홍쌤 근황인데 제가 얘를 얘기를 같이 저희가 겪은 근황이잖아요. 네네. 네. 저는 수시 실기 심사에 들어갔었는데요. 네네.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 네. 그 문제는 정말... 말 못하나요? 말하면 안 되나?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공식적인 어떤 것들 통해서 들으신 게 낫지 않을까. 아, 위험할 수 있어서요. 역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입시에 대한 모든 건 다 일단 보완이 필요한데. 네, 네, 네.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네,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그거는 뭐 이미 트위터 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이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들 해결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교수님들의 네, 대사가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시험 보면 나 떨어져. 떨어진다. 100% 떨어진다.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진짜 될 만큼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꼭 청강대 만화스쿨 입시생 말고도요. 네. 입시 기간이니까요, 지금. 네, 네. 입시 기간 수시, 면접 뭐 여러 가지 네. 실기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고생하신 전국의 고3 및 입시생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큰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만난 거라도 네. 드시고 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네. 굉장히 제가 처음에 제 나이를 왜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는 인생의 엄청난 큰 산인데 아, 그렇죠. 지금은 제가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네. 그 예전 산이 얼마나 높았지? 얼마나 힘들었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뭔가 놀리시려고 꿈틀꿈틀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 뭘 놀리나 이랬었는데.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아주 높은 산을 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재수했던 학생들이 저한테 막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되게 슬프게 얘기할 때마다 아 그치 나도 옛날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고3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죠, 그죠. 이 생각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저 최근에 네. 저희 웹툰스쿨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시는 우리 제희일기 네 제희일기 너무 귀여운 만화 네. 청강대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 뭐 블로그 이런 데서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제1일기에서 입시 때 얽힌 그 작가 본인의 기억을 그리신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정해진 마감날 자기 작업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업로드가 안 돼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막 고쳤는데 결국 내지 못해서 네. 1차 때 떨어졌다. 그 네. 얘기를 보고 있는데 그쵸, 떨어진 손에 땀을 줍니다. 네, 아, 이게 접수도 못한 거죠. 굉장히 귀여운 그림체잖아요. 네. 근데 입기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내 입시 때가 떠오르면서, 야, 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난 진짜. 진짜요. 어떡하냐. 네, 등에 땀이 쭉 났어요, 갑자기. 그 귀여운 그림체인데, 네. 손에 땀이 막. 누구나 한 번씩은 겪었던 그 산이죠. 네. 예전에 한 번, 입시 스트레스 및 수능에서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네. 10대들의 얘기를 닥터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싶어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취재를 하면 실제로 수능 이후에 검색을 하고 취재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초벌 서핑을 하다 보면 네. 진짜로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실행할 사람을 모으는 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구나. 가장 참담했던 취재 기간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세월호 얘기할 때랑 몇 번 네.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이 이때 이 시기였어요. 네. 결국 저는 그걸 제대로 그리지 못했는데 네. 나중에 다른 얘기를 그랬는데 그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한국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웨덴 이민국의 슬로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뭐였죠? 진짜 멋있어요. 스웨덴은 이민국의 이민 그 장려하는 그 곳의 네. 슬로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나 모르겠다. 아주 심플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실패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멋있잖아요. 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실패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수많은 후진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저는 조금 더 먼저 태어난 입장에서 늘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맞아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네. 네. 문제가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도 네. 누군가에게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의 근황은요. 네. 웹툰 스쿨의 야심찬 새 시리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시리즈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궁극의 플롯도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플롯 얘기 평생 못 하거든요. 네. 궁극의 플롯의 다음 시리즈 더 대중적이고 더 재미있고 네. 훨씬 더 자극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작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로 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구상을 혼자 하다가 최근에 다른 이제 진행자분들하고 조금씩 기회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김태권 작가님, 유승진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반응이 좋습니다. 네. 매우 재밌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조만간 웹툰스쿨이 한번 확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만 듣는 비인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 외모에 대한 거 아니면 다 합니다. 저는. 그 나만 듣는 숨겨진 팟캐스트 뭐 요런 것에서 즐거움 느끼는 네. 나쁜 애청자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 마음을 준비하세요. 조만간에 이제 다들 듣게 됩니다. 저희 언젠가 빵 터질지 몰라요. 빵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저 요즘에 이제 그 연재 준비 중에 네. 연재 준비가 이렇게 몇 개 기간이 있어요. 몇 개 네. 공정이 있어요. 지금은 작법을 다시 한번 파면서 제 스토리를 정비하는 네. 그런 기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만의 작법 공부하는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멋진 다른 사람의 작품과 작법 이론과 내 스토리 요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제 요 기간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자괴감과 자신감의 간격이 너무 커져요. No! 그쵸. 네,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막 나 천재인가 막 이러고 시작해갖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막 난 쓰레기야 이러고 자거든요.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 가끔 반대가 되기도 하죠. 네. 그 기간에 들어와서 요즘 상당히 마음이 쿠크다스 상태에 요번 공정에서 저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작품은 넷플릭스의 네. 나르코스입니다. 오. 나르코스 진짜 재밌더라고요. 브레이킹 배드 이후에 작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나르코스 있고 나르코스 한번 봐봐야겠네요. 나르코스 마약상이라는 뜻이죠. 네. 실존했던 마약상 그 전설적인 마약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네. 자, 짧고 굵은 저희들의 근황을 네. 짧지 않구나. 길었어요. 거의 20분이네요. 저희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 방과 후 고민 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을. 네. 지금부터 제대로 정식으로 방과 후 고민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네. 방과 후 고민 활동. 네, 어떤 것부터 읽어볼까요? 임세현님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세현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최근 웹툰 스쿨을 듣고 팟캐스트의 매력에 빠져 추궁 60분 썬데이 웹툰을 듣고 현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곧 어떤 교집합을 들을 예정인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네, 이거 다 들으셨구나. 네. 비인기 팟캐스트를 쫙 도셨군요. 네. 네. 저는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하이퍼라는 만화를 연재했었는데요.
근데 이 만화 이름을 밝히면 문제가 될까봐 메일로 보내신다고 하니. 아니, 조심스러우셨구나. 네. 아닙니다. 뭐 작가가 자기 작품 홍보하는 게 왜 네. 문제가 됩니까? 아, 그럴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뭐 가끔 가다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전혀 해당하지 않죠. 네. 예. 하이퍼라는 베스트 도전 만화를 그리셨던 작가님이 저희 팟캐스트 애청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 초심자의 행운 때문인지 처음 도전해본 만화가 베스트 도전까지 가게 되어 곧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었어요. 야. 당시에 저는 회사를 다니며 작업하는 이유 때문에 거의 3주에 한 번씩 연재를 했었는데요. 베스트 도전에 올라가고 나서 금방이라도 작가가 될 것 같은 희망에 회사를 그만두고 주 1회 연재를 도전했어요. 아이고야. 이걸 한 달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주일에 연재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굉장한 그 생활고와 네.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생겨서 네, 일부 완결이라는 패를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도 했어요. 네. 그래서 새 직장을 다 구해서 다시 3주에 하나씩 올리는 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땐 자신감이 떨어지셨었는지 정식 연재도 안 될 것 같고 작업도 힘들고 실연도 당하고 아이고. 직장 구하는 것도 늦어져서 2부를 3회 정도 연재하다가 놓아버렸어요. 네. 그렇게 첫 만화는 미연이 될 뻔했지만 지금 생활이 좀 안정되면서 다시 만화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서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완결은 해야겠다고 보통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죽 아니면 밥인데 떡? 그렇네요. 주관님 떡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처음 연재했던 것처럼 회사를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연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완결을 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제 고민은 이제부터인데요. 아, 이제부터예요? 네. 프롤로그였구나. 네. 처음 한 완결과 배도 연재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전 계속 만화를 그리고 만화로 밥 벌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퇴사를 해서 새로운 만화를 준비해서 네이버 도전 만화에 계속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등선이라는 만화를 올리죠. 올리고 계시군요. 네. 퇴사를 계속 하시네. 그러니까요. 요즘과 힘든 시기에 대단하신데요. 대단한 결단이십니다. 퇴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네. 배도에 올리다가 다시 도전에 올리고 새로운 만화로 올리니 배도 때보다 조회수와 댓글도 적고 어쩌면 내 만화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배도가 최고였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평생 데뷔는 할 수 있을까라는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실력에 확신이 안 설 정도로 걱정이 되니 난 내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 이렇게 하소연할 시간에 그림이나 더 그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네요. 네. 처음 만화에서는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고민 사연을 남깁니다. 네. 네. 임세현님. 네. 제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만화를 봤어요. 오. 이 예전에 올리셨다는 그 하이퍼라는 네. 베스트 도전 만화는 그 히어로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리셨던 등선이란 만화는 저 개인적으로 네. 등선이란 만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오. 도사 워너비. 오. 도사가 되고 말겠어. 재밌겠다. 근데 심지어 도사 넘어서는 신선이 되고 말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상당히 재밌게 네. 로그라인만 들어도. 네. 비주얼도 괜찮아요. 오. 원고 퀄리티부터 해서 설정 뭐 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퇴사를 반복하시면서 네. 아, 요 과정을 쭉 보니까 네. 저는 남녀 같지 않고 일단 해드리고 싶은 말도 좀 생각이 나고 일단 홍쌤 얘기를 먼저 제가 할까요?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그쵸.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글로 써져서 이분의 임세현님의 그런 어떤 지나온 과정이 너무 짧게 읽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담담하게 읽히는데 근데 그 담담한 글에서는 이분의 어떤 심정이나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저희가 미처 다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 만화에 올리고 배도에 올라가고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또 퇴사를 결심하고 네네. 이랬던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쵸. 그런데 또 다시 일주일 동안 뭐 하나 연재를 하는 것들이 또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 생각해서 쉽지 이걸 다시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또 만화를 또 다른 걸 그리고. 이거 정말 저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셀프 고문 수준으로 네, 빡센 네, 네, 네. 과정을 반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작품으로 하니 기존에 있던 팬들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임세현 작가 예비 작가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아닐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평생 데뷔할 수 있을까, 배두가 맞습니다. 최고는 아닐까. 네. 고민이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들었어요. 네. 저 언제부턴가 고민에 대고 답 주는 것을 거리끼지 않게 됐어요. 왜 이러냐? 옛날에는 막 내가 뭘 안다고 이러다가 요즘은 막 네. 지르거든요. 아. 질러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만화가를 직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네. 데뷔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이 듣게 되는 그 두 가지 경로의 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집중적으로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도전하는 기간을 갖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집중과 장기 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략이에요. 네.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네. 자, 이분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둘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넘나들었거든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어울리고요. 네. 퇴사를 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 처음으로 주일에 원고를 하다 보면요. 네. 그 어마어마한 작업량에 몸이 적응하기 전에 일단 데미지를 입어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보통 집중적인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전공생들입니다. 네. 전공생들이 계속 원고를 해오다가 네. 졸업하는 시즌하고 맞물려가지고 네. 1년이면 1년 이렇게 잡고 취업준비 아직 들어가지 않고 원고만 드립다 하는 그런 식으로 특정 기간을 잡고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뭐 청강대, 세종대, 상명대, 모공대 맞아요. 이런 전공생들이 네. 졸업대 시즌에 맞물려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네.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네. 집중해서 했으니까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죠. 그쵸. 단점이 있다면 말라갑니다. 보급선이 끊어지잖아요. 그쵸. 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물론 발레가 항상 있지만 저는 네. 이제 경향성만 얘기할게요. 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네. 당연히 마라톤으로서의 데뷔 준비를 하게 돼요. 네. 즉 장기 프로젝트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 같은 장기 데뷔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력? 연습? 아니에요. 제일 네. 중요한 건 보급의 문제입니다. 보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보급선이 끊어지는 순간 그쵸. 게임은 끝나요. 네. 다시 말하면 퇴사를 하면 안 돼요. 오. 퇴사를 한다는 건 난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나머지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보급선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네. 지금 내가 아직 회사 생활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나이가 좀 거기까지는 안 갔다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집중기간을 갖는 것도 좋죠. 네. 근데 이미 회사 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오는 그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면 그 보급의 문제를 끊게 되면 네. 작업 동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퇴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보통의 경우 많은 경우가 이겁니다. 자기를 믿지 못해요. 저 이해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퇴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인 잡을 가진 채로 준비를 하면 네. 언젠가 그냥 현실에 적응하게 되지 않을까. 그쵸.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그 불안이 가장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보겠어. 이렇게 일종의 배수의 진 같은 거예요. 그쵸. 나를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해보겠어. 맞아요. 뭐 이해 갑니다. 멋있기도 네. 하고요. 멋있기도 하고 심지어 효과가 없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를 돌입했을 때 네. 과거에 그런 집중적인 원고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승산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 임세현님처럼 3개월에 하나씩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하나 해보니까 죽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맞아요. 말해서 네. 집중적인 원고 창작 기간을 가져본 뒤에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함부로 퇴사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질풍기획을 그리셨던 네, 이현민 작가님 같은 네. 경우
일단 연재가 되고 작가로 안정적인 생활이 되고 나서 퇴사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분 회사 생활하시면서 연재하셨죠?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기간이 오버랩 기간이 네. 있었지만 물론 반례도 있습니다. 김보통 작가님처럼. 그렇죠. 배수진을 치시고. 물론 그분은 약간 다릅니다. 그 에세이 연재하신 걸 좀 읽어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네.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전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로 퇴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권하고요. 네. 퇴사를 안 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 다음 준비는 이겁니다. 퇴사를 안 하고 하려면요. 나중에 이거 잠시 후에 이어질 다음 사연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인데 네. 도전 만화나 베스트 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인 연재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네. 꾸준히 원고가 올라오는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번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초장편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얼추 전체 분량이 가능될 정도의 네. 한 중편 정도 아무리 길어도 몇 년씩 해야 될 정도가 아닌 네. 너무 길지 않은 작품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야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 전체적인 준비를 다 끝내놓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퇴사를 하면서건 퇴사를 하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를 갈 때건 승산이 생겨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작품 언제까지 하게 될까, 언제쯤 완결할까에 대한 그 기약이 없죠. 그렇죠. 더 지치실 네. 것 같네요. 기약이 없으면 장기건 단기건 지칩니다. 즉 저는 권유를 이렇게 몇 단계 걸쳐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상황을 잘 봐서 퇴사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좋다. 다만 퇴사를 안 하고 할 때는 시간 관리를 그만큼 빡세게 해줘야지만 메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럴 땐 다짜고짜 배도 도전만의 원고를 올리지 마시고요. 네. 어느 정도 원고가 쌓이고 형태를 잡힐 때까지는 올리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하나씩 풀듯이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야 담당자 눈에는 정기적으로 원고가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본인도 동력을 잃지 않습니다. 네, 네. 전 그래서 임세현님 네. 독자 만나보니까 좋잖아요. 원고 한번 해서 완결해보고 댓글 보니까 좋으시죠? 네. 그거 맛보면 못 나가요. 마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요.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불특정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명예를 온통 100% 내가 가져요? 보통은 회사하게 되거나 네.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임세현님 만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언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조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게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네 말은 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제보를 좀 해 주세요. 저도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네. 이거 좀 확장시켜서 자기 상황에 응용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를 들면 다짜고짜 네. 만화가 되겠다고 집에서 작업이 가능한데 독립할 거야 이러면서 팍 나와버려요. 작업실 낼 거야. 네. 그 로망이 네. 있죠.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가능하다면 내가 지금 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이 어떤 게 있냐. 다행히 우리 집이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다. 엄마 아빠도 좀 더 써먹으시고 나중에 갚으시면 되고 네. 우리 집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길을 확보한 후에 네. 그 장기 프로젝트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가끔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장기로 가야만 하는 경제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운은 좀 없지만 그 노하우를 좀 얻을 수가 있죠. 하면. 네. 네. 아무튼 임세현님. 네. 애청 감사드리고요. 꼭.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꼭 멋진 작가가 되셔서 저희 롱터뷰에 꼭 참여해주세요. 그때까지 저희가 살아있으면요. 네. 저희 방송이 살아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김성곤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어느덧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지 말라! 죄송합니다. 김성훈님 죄송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도전한 지 1년 6개월여가 되어갑니다. 아, 오래 하셨다. 깁니다. 네. 그간 그림 연습과 스토리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투고라는 것을 3개 업체에 해보았는데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3곳에서 모두 퇴짜를 맞으니 뭐랄까요? 급 작품의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건 모두가 재미없어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에 그 작품을 더 이끌어가기가 싫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작품을 작업 중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2화씩 원고를 만들어서 업체에 투고를 하고 떨어지면 새로운 2화를 만들어서 투고하고 이런 식의 방법이 맞을지 네. 도전 만화에서 꾸준히 하나를 연재해보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나이가 있다 보니 그냥 뭔가 하루하루 초조하네요. 투고와 도전 만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은 어떤 방식이 낫다고 보시나요? 언제나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고 김성구님이 네, 김성구님. 고민을 보내줬어요. 네. 김성구님 고민을 들으면서 임세현님께 네.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더 나왔죠. 네. 임세현님, 지금 혹시 자신의 유일한 연재처로 네이버 웹툰만을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성구님은 3개 업체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작가를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데뷔를 할 때는요. 네. 내가 꿈에 그리는 매체로 데뷔를 하는 건 매우 아름다운 상황이지만 그쵸. 동시에 일단 직업으로 삼게 도와줄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매체는 한 가지만 있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면 네. 길이 좀 넓어진다는 거 네. 윤세현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자, 김성곤님 투고와 도전 만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네, 있죠. 퇴사 일을 하셨군요. 1년 6개월여가 되어간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모아두셨나 돈을. 지금 현재 아니면 또 다른 알바 같은 걸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도전 만화와 투고를 비롯하여 웹툰 작가가 되는 몇 개의 경로를 제가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가 되는 길에는 크게 도전 만화 그리고 연재 제안 즉 투고 네. 그리고 공모전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원 사업 있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더 있죠. 개인 매체에서 그냥 묵묵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의 경우에는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박수봉 작가 같은 천재들이 가끔 그렇게 해서 되긴 하는데요. 참고 삼기에는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그 벤치는 내 벤치가 아니에요. 남의 벤치입니다. 저는 그쵸,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책이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 예술가 지망생들이 상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네.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밖에 있는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꿈꿔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다락방에만 있으면 몰라. 모두의 꿈속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 사업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네. 이분이 이 질문하신 도전 만화와 네. 투고를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선호하고 권하곤 하는 방법은 이쪽입니다. 원고를 완성하고 보내고 하게 되면 네. 그 원고를 만들어가는 그 이 실시간 공정을 바로 투고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담당자 입장에선 이 작가가 이 어떤 특별한 작품을 완결해 본 적이 있을까? 아하.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될까? 발상만 좋은 건 아닐까? 같은 종류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즉 한 번 정도 완결을 어느 정도 그 길이 이상의 작업을 해본 사람들을 좀 믿어요. 네. 담당자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회사에 면접을 왔는데 네. 이력서가 엄청 빡빡해서 봤더니 네. 3개월 하고 퇴사, 6개월 맞아요. 하고 퇴사. 그런 분들 계세요. 계세요. 그럼 네. 그럼 그 면접에서 거의 엄청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3년 6개월 경력이 그치. 있다. 그거 한 줄만 딱 있어요. 그럼 그거 경력 인정이 됩니다. 그럼 되죠. 믿음이 간다는 네네.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지 경력이 인정되죠. 그 네.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 웹툰 쪽에서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연재해본 경험이 있거나 네. 혼자서라도 어느 정도 분량 이상의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네. 제일 좋은 건 완결 내본 적이 있다. 이 정도를 되게 어떤 믿음의 신뢰의 근거로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도전 만화에서 네. 길지 않은 작품으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 뒤에 투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 투고를 할 때에는 네. 어떤 하나의 작품을 형태가 있도록 완결했다는 경력, 즉 도전 만화 때의 원고가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건 어디 매체에서 연재해봤습니다지만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연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연재를 해봤어야 돼.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도전 만화 같은 곳에서 마감도 경험해보고 독자 반응도 체험해보면서 특정한 작품을 일단락 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연락이 없으면 투고를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순서가 반대가 되면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투고부터 하게 되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작품의 어떤 수준, 그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의 결과가 있겠지만 네.
많은 경우 운에 맡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담당자나 매체의 성향을 많이 타게 됩니다. 네. 담당자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오랜 기간 연습생처럼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듀싱 기간이라고 해서 네. 계약을 해놓고 연재 못 들어간 채 너무 오랜 기간 수정만 하게 될 때도 그쵸. 있어요. 세이브도 쌓고 뭐 이럽시다 하면서. 네. 그러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힘들 아니죠. 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1번 초초초 장편 말고 반년에서 1년 정도 하면 완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네. 가지고 시즌이라도 완결하는 식으로 아, 20화 도전. 정도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도전 만화가 됐건 운 좋으면 배도 되고요 네. 포탄업도 되고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운이 나쁘더라도 완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완결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순서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지원사업 지원사업 만약에 임세현님, 김성구님 두 분 다 퇴사를 하셨으니까 이미 네. 꼭 이렇게 작품 원고 완성하고 피드백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 퇴사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요 이 지원사업도 많이 보세요 네. 그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뭐 작가님을 딱 붙여서 그쵸? 네. 몇 화 이상의 작업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밀어붙여서 그거를 여기저기 그 매체에 넣어보는 네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창의인지 지원 사업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지원 사업 보시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지원을 받고 직업 작가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도 받아가면서 네. 원고를 다 끝내면 그 원고를 체계적으로 매체 같은 데 소개시켜주는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지원 사업들을 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네. 뭐 창의인재 지원 사업, 현장인력 사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뜨는 게 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에서 하죠? 창의인재 동반 사업은. 그건 네. 모르겠어요. 주체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주로 이제 그 현장, 뭐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컨텐츠진흥원 쪽에서 주로 주관을 네. 했던 사업들이었고 네. 그 공고가 나는 맞아요. 사이트를 알게 되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들어가면서 확인해보시고. 네. 멘토링 거기에. 지원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열심히 하시는 준비생들이 거기 많이 참여하셔야 많아도 안 그럴 거면서 돈만 따먹으려는 업체들이 밀려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네. 원고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네. 그럴 때 공모전에 쓱 내보는 거예요. 아하. 그럼 내가 평소 원고하는 페이스로 작업을 한 걸 공모전에 낸 거기 때문에 추가 부담도 없고요. 네. 운 좋으면 붙고 상금 얻고. 그렇죠. 운 나빠서 가볍게. 네. 심지어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운 나쁘게 떨어진다고 해도 잃는 것도 없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제 컨설팅 같이 돼버렸지만 한 가지 절대 제 말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성구님이나 임세현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고, 그리고 퇴짜도 맞고,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에까지 이루지 못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또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때가 올 것 같고요.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 기약이 없죠. 네, 그러면 진짜 자괴감에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김성곤님은 지금 나이를 들으니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더 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도전한 지 1년 6개월여가 돼가시는데 지금 또 이종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는 또 약간 장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프로젝트로 그렇죠. 본인에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둘 다 네. 꼰대로 들릴까봐 꼰대로 비춰질까봐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꼰대포비아예요 저희? 네. 아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 MB 화법 네네 근데 죄송해요 한번 그 화법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시작이에요. 꼰대로서의 네. 좋은 시작. 근데 그 어려웠던 시기에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아니요. 더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내 끝은 더 있더라. 아 바닥이 여기인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심연에 더 바닥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지하실이 있더라. 예, 이 느낄 때가 분명히 또 오거든요. 네네.
이미 그걸 겪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겪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되든지 바닥을 딱 한번 치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바닥으로 끝까지 내려갈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게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바닥이겠지. 그래, 난 더 이상은 내려갈 바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난 진짜 난 정말 힘들 거야. 그때 바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네. 문 있다 이러면서 끝인 줄 알았지? 여기가 또 바닥이야. 근데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겪으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네. 정말 꼰대 같다. 네. 야, 더 힘들어봐야 돼. 이건 진짜 꼰대 네네.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힘들 수 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진짜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때를 대비할 수 네네네. 있고 다시 치고 올라올 때 그런 희망도 가지시면서 이 기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보다 강하다. 네. 네. 그리고 당신의 생각보다 약하다. 네. 이 두 말 다 저는 좀 믿는 편인데 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항상 겪는 문제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멘탈 부분인데 정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시면 그래도 힘든 시간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다른 목적을 이루시든 진짜 원하시던 목적을 이루시든 본인이 지켜지니까요. 그렇죠.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 가끔 드는 생각인데요. 네. 방과 후 활동에 사연 보내신 분들만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같이 고기나 쫙 구워 먹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한번 만나서 우리 전주 화이팅! 한번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프게. 알겠습니다. 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근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렸다면, 네. 홍란지 선생님께서는 역시 그 관록의 홍쌤,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네요. 네. 다음 사연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왠지 이종범 교수님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야 될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낸 네. 한 친한 동생의 근데 저 이거 사연 읽으면서 네.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저도 죄송해졌어요? 모든 작가들이 죄송할 얘기예요? 네. 아, 진짜. 읽어보겠습니다. 네. 종범이 형, 저 한길이에요. 이가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고 계시죠? 참고로 이분은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동생인데, 네. 이렇게 뜬금없이 메일을 보내는 건 고민거리 때문입니다. 네. 고민의 주제는 바로 마감 지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네.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마감에 지각하는 작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BGM 나가고 있죠. 아, 이게 왜냐면 요 분이 제 사랑하는 동생이자 네. 저와 함께 재즈를 연주하던 사이인데 네. 동아리 후배입니다.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담당자가 됐어요. 자, 나옵니다 이제. 네. 제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매체가 네. 어린이 과학 잡지다 보니까 네. 만화가 차지하는 분량이 꽤 높아요. 네. 그래서 만화 작가님들과 협업도 많이 하는 편인데 작가님들과 일정 상의하고 콘티도 논의하고 컬러 원화를 받는 일을 기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과학 동화일 거예요. 거기 기자님이세요. 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좋은 담당자입니다. 네. 이 담당자가 직접 작가랑 이렇게 원고를 받는 거죠. 네. 다시 작가님이 원고를 넘겨주시면 기자들이 원고에 들어가는 대사를 별도의 문서 파일로 작성한 뒤 네. 원고와 문서 파일을 저희 회사 디자인팀에 넘기면 최종적으로 그림의 대사가 입혀지면서 만화가 완성됩니다. 만화가 완성된 뒤에는 출력지로 뽑아서 교정을 보는데 원고 한 편당 세 번의 교정을 봅니다. 아이고 많이 보시네요. 보통 작가님께 컬러 원화를 넘겨받은 뒤 교정까지 다 끝나는데 2,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여유 있게 여기에 하루를 더 붙여서 최종 마감 3, 4일 정도를 컬러 원화 마감 기한으로 잡아요. 네. 즉 만화가들은 3, 4일 전에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작업 중에 추가 수정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작가님들도 저희의 마감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아유,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머리가 얼마나 써지는데요. 일단 매우 송구하고요. 전국의 담당자들께 송구하고요.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네. 일부 작가님들이 거의 매번 마감 바로 전날이나 마감날에 맞춰서 컬러 원화를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마감 날이랑 하는 건 잡지에 들어가는 모든 원고들이 교정까지 다 끝내는 날. 아, 어떡해. 보통 지각을 하는 작가님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르르. 진짜 심할 때는 최종 마감 날까지도 원화가 다 안 된 적이 있어서 저까지 작가님과 함께 밤을 새면서 어머. 원고 완성 상태를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 일단 저는 작가님이 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서 작가님께서 일정을 정하실 수 있게 여쭤봅니다.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면 창작자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멋진 네, 진짜 배려 있으시네요. 그런데 작가님은 스스로 정한 일정도 잘 지키지 않으시고 꾸준히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죄송해.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죄송해요. 저희 얘기가 아닌데도 저희 얘기처럼 이렇게. 네. 혹시 작가님들이 부담을 최대한 갖지 않는 선에서 마감 일자를 어느 정도 지키시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가장 예의 바른 제안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 멋집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사실 작가님께 작가님 유유 이번에 꼭 부탁드려요 유유라고 카톡을 보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마다 매번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마감 빨리 끝낼게요 라고만 하시고 어김없이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분이 이렇게 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마감 빨리 할게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보내세요? 진짜 다음번에는 나도 정말 빨리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 그랬네. 제가 너무 지금 미흡했다. 네. 네네. 물론 이 작가님 그때는 진심이었겠지.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라고 네. 어김없이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왠지 저 혼자 마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작가님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매체의 성향이 다르고 작가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형님께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체의 성향과 작가의 특징은 다 다르지만 한기라 다 똑같아. 그래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메일 드립니다. 네. 그거 답 없어 그냥 참고 버텨야지 라는 답변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한길씨 죄송합니다. 어린이과학 동아의 정한길 기자님. 네. 이분 정말 기자로서도 훌륭하고 글도 잘 쓰시고 네. 인간적인 매너가 좀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아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대신 죄송할 건 아니지만 아, 참고로 저는 그 프루스트 전 참고로 외주를 했던 네. 한번 작업 빼고 원고를 마감을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야, 9년째 대단하시다. 9년째 없습니다. 그 대가로 두 번 입원했어요. 두 번 실려갔어요. 난 얘기할 수 있어. 난 미안하지 않다니라. 이런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만화가는 아니지만 제가 일러스트 작업할 때 참 상습범이었는데 여기 있구만 여기 지금도 뭔가 책을 쓸 때 너무 마감 어겨서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어요. 네. 홍난지 선생님이 조수석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네. 전방 주시니까 네. 그런데도 제 오른쪽 팔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공기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분명히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한 30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나 그때마다 진짜 아 마감 지났구나. 자 어떻게 이 사연에 대해서 홍쌤은 저는 드릴 말씀 하나밖에 네.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밖에 없네. 아니에요. 저는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뭡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입으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이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음번에 정말 늦지 않을게요. 이건 진심일 거예요. 진짜 너무 죄송한 거는 지금 굉장히 표정 되게 앞에서 되게 띠꺼운 표정이세요. 아 맛있다. 네, 네 근데 정말 진짜로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심이겠죠. 그때가 오면 그 순간 진심이겠죠. 아 맞아요. 그 순간은 진심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또 그때도 진심이에요. 아 사람, 정말 하기 싫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네.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해서. 군대 훈련소 끝날 때요. 퇴소할 네. 때 몇 주 같이 있었다고 아, 꼭 연락하자. 그리고 맞아요. 바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한길 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작가분들을 믿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믿지 마시라는 거냐면요. 작가 본인도 자기를 안 믿습니다. 네, 이 뜻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그 마감 전에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에 며칠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스케치를 하셔야 뭐 채색이 들어갈 시간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그냥 이번엔 마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네. 약간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떠냐면요. 정말 저는 상습범이니까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꿀잼이다. 있죠? BGM 뭐 하나 없구나, 여기서. 금요일 마감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금요일날 저녁까지 버텨요. 왜 그래요, 진짜? 사람,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저도 제가 이렇게 왕날이실 줄 몰랐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아, 진짜. 두 번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진짜 느끼실 거예요. 그, 담당자님들도 금요일 날 오후에 달라는 거는 담당자님도 약간 아 그래도 주말까지 해서 월요일 오전엔 주겠지 양심이 있는 작가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실 가능성이 아, 크다고요. 아직 울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 오후다 하면 금요일 오전에 오늘 오후까지 꼭 되시겠죠. 꼭 필요합니다. 이걸 꼭 보내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금요일 아 아, 내가 오늘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다시 상기합니다. 뭐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네. 그 슈퍼 에고. 네네네. 일말의 양심. 네. 그 양심의 돼요. 목소리를 대신 내줘라.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금요일 오후까지 마감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요. 어우, 그 작가는 주말을 번 거예요. 아. 네. 룰루랄라 주말을 놀죠.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되면 또 언제든 사과할 준비가 돼요. 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쓰레기예요. 아, 제 조수석에 있을 때 그 상태였죠? 아, 근데 이 마음이 정말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나는 정말 미쳤구나. 아니, 난 이렇게. 나는 정말 미쳤구나, 너무 웃겨. 진짜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구나. 난 정말 아. 왜 그러지? 하면서 정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는데 아. 또 그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나는 굉장히 또 다리를 쭉 뻗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한길 씨에게 지금 뭐 고백선사로 오셨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해서 아. 확인 문자를 주셔야 네. 월요일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건 네. 아, 끝났나요? 네. 고백선사. 네. 네. 보석으로. 아, 일단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 주셨어요. 네. 이겁니다. 담당자와 작가의 관계는 네. 업무적인 관계지만 동시에 또 신뢰나 네, 그럼요. 정서적으로도 호감이 좀 필요한 네, 네. 관계, 복합적인 관계잖아요. 일단 업무적으로 잘 맞는 관계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네.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은 이거죠. 인간적인 감정까지 상할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작가를 믿지 말라는 말을 좀 제가 번역을, 자막을 드리자면 네. 기자님, 담당자님, 한길 기자님. 네. 기자님이 그 작가가 이해가 안 되는 만큼 그 작가 본인도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정말. 그거를 일단 네. 1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 마감을 늦는 걸 이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작가도 지금 그런 상태일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네. 정서적으로 그 작가가 증오스러워지는 것까지는 안 가요. 맞아요. 아. 네. 근데 업무적으로는 피곤하시겠죠, 기자님이. 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좀 증오스럽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썼던 방법을 기자님께 알려드리자면 네. 경험 많은 담당자나 기자님들은요. 네. 작가들의 공정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계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마감이라는 것이 한 번 있는 것과 공정별로 마감이 있는 건 상당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저 자신에게 공정 마감을 되게 많이 세우는 편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마감을 여러 번 어겼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게 너무 죄송한 얘기다. 잠깐 딴 얘기로 셀게요. 담당자와 작가의 관계는 농부와 곡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자연재해도 자연재해가 맞아요. 있어요 가끔. 이런 거죠. 담당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쯤에 비가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 주에 딱 눈이 오면 될 것 같아. 그럼 풍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네네. 하늘이 비웃죠.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 인간 그것도 작가라는 종족을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담당 기자라는 직업은요. 아무래도 작가마다 스타일과 약점과 업무 습관과 다 다르잖아요. 네. 책임감의 정도가 다르고 죄책감의 정도도 다르고 다 네.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하시던 작가 기자님들은 나는 지금 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아, 이 작가가 늦는다. 저 작가가 갑자기 상을 당했다. 이 작가가 잠수를 탔다.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나 자연현상 기후환경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첫 번째 그게 자기 멘탈을 관리하는 법. 두 번째 그래서 손 놓고 있으란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작가들의 공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공정별로 마감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쵸. 역산을 네. 하는 거예요. 역산. 예를 들면 마지막 공정이 식자 및 편집이라면 이 작가는 이번 달 마감의 식자 편집을 하루 혹은 이틀 걸려. 그럼 마지막 진짜 보내야 될 마감으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그 식자 및 편집이라는 공정에 들어간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더 역산을 해볼까요? 그 전으로 가면 펜터치, 그 전으로 가면 콘티 그렇죠.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마감하기 2주 전에 네. 어떤 공정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으면 네. 중간 마감에 대한 뭐 독촉이 됐건 연락이 됐건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물론 꾸준히 거짓말로 일관해서 네 이번 공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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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마지막 카드를 딱 까봐드리 안 됐지롱 이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충해 같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메뚜기 때예요. 망하는 겁니다. 농약 못 뿌리나요? 농약을 뿌리면 이제 그 메뚜기 때가 그 작가의 일부죠. 아. 농약을 뿌리면 이제 그 작가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결국. 아 그런 거구나. 여러 작가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 작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놔야 되나 보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좀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려면 네. 작가의 마감 공정 이제 여러 번에 걸친 마감 네. 이것을 좀 몸에 익히시는 것도 담당 기자에게는 좋은 노하우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 일러스트 작업할 때요. 항상 스케치를 보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케치를 항상 스캔을 받아서 네, 손으로 작업했으니까 네. 항상 그 웹하드에 올려놓는 그 시간을 알려주세요. 네네. 그럼 그 시간으로부터 한 달 기간, 두 달 기간 정도는 완성의 기간을 또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정을 스케치 정도 되셨나, 콘티까지 나오셨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네네. 달라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좋은 네. 거죠. 네. 그게 좋습니다. 그 중간 단계 마감을 그렇게 업로드를 시키는 쪽으로 네네. 하시면 확인이 되죠. 네. 이 감시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매너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웹툰하고 좀 다릅니다. 웹툰의 경우는요, 물론 마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마감에 늦었을 때 받게 되는 악플이나 네. 독자의 반응을 작가가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네. 작가님들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담당자의 스트레스와 작가 본인의 스트레스가 같이 가요. 그쵸. 근데 잡지 같은 경우가 좀 얄궂은 게 네. 잡지에서 원고가 늦으면 결국은 지면 펑크라는 거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마치 지상파 방송의 방송사고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잡지사 같은 경우가 그 마감이 늦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작가보다 담당자가 좀 더 많이 짊어지고 그쵸. 가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죄송하고요. 네. 내가 왜 죄송하고 앉아있지 지금? 죄송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전 근데 잡지에 늦어본 적은 없어요. 뻔뻔해졌어, 갑자기. 잡지는 아니고요. 네, 그 저보다 항상 더 늦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사촌업계, 동정업계. 종사자로서 네, 죄송하고요. 제가 죄송해서 한길 담당 기자님이 편하실 수만 있다면 전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네, 아무튼 네. 한길아, 좀 도움 됐어? 형이야. 고생이 많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한길하로 조만간 만나서 네. 차나 술이나 한잔 하면서 네. 같이 작가 욕을 하자. 자,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고민사연 보내주신 네. 네, 한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담당자가 보낸 사연 첫 최초입니다.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그 도와주시는 저스툰에 대한 로고송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아,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네네. 다행히 이 상태가 좋습니다. 녹음 상태만 좋으면 짱인데.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다음 거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석영님. 네. 네. 읽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목소리를 이병헌이라고 말했던 작가 지망생입니다. 네. 그분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서경님. 네. 지금 전 첫 작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르는 스릴러가 가미된 로맨스입니다. 주제가 크게 제 생활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법 스토리의 매력도 느끼고 망작이라도 이 작품을 꼭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보다 내용이 많이 잔인해졌습니다. 또한 주제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디까지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까? 나중에 청불딱지가 붙는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잔인함이 논란이 있었지만 스토리가 뛰어났던 다른 작품들을 제 작품과 비교하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네네네. 솔직히 아직 표현의 기준 같은 것을 잘 모르겠어요. 평소 저는 일본 영화의 소소하고 아기자기하고 미지근한 특유의 느낌을 좋아하고 만화로 이런 느낌을 구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스토리가 내가 쓴 스토리가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작가로서 스토리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패기 있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너무 쫄보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야? 아, 신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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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작가, 특히 웹툰 작가라면 어디까지 사회의 현실,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잔인성이나 현실, 사회적 문제 등에서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네, 문제죠. 매우 어려운 문제고. 표현의 자유와 작가의 네. 도덕성, 요 두 가지는 그쵸. 언제나 끝없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요, 일단 네. 주제 혹은 소재 자체가 논란이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기준은 있어요. 네. 스토리를 쓸 때마다 내 만화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 혹은 어떤 독자가 소재로 전락돼버리게 내가 도구를 쓰고 있진 않나 이런 자기검열을 상당히 많이 반복하기는 해요. 네.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 눈 감는 거는 피하고 싶어요. 네. 그건 작가 내면의 기준이니까 네.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원칙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특정한 표현이 어느 수위까지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요. 표현의 수위나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는 네. 독자가 생기고 시장에 나가봤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느껴요. 그 경험이 반복됐을 때 작가 안에서 자기만의 기준이 조금씩 형성돼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만 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갖고 네. 그 기준의 원칙에 입각해서 창작을 할 수 있냐 그럼 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소간의 시행착오나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경험으로 쌓였을 때 그 네. 작가 안에 표현 수위의 기준이나 원칙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작가를 성장시키는 시장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관용과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여유를 주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일단 청불 즉 19세 미만 네. 그 구독 불가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은 전 좀 명확해요. 그게 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표현 수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네. 그 미성년자나 아직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만화를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 문제고요.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 불법 사이트의 문제라거나 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네네. 부모의 그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네. 봤는데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작가에게 철퇴를 휘두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네. 문제입니다. 네.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 작가의 네. 표현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네. 그런 건 좀 명확해요. 다만 아, 나 19세 달기 싫은데 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위까지 가면 되나? 이거 고민을 하는 건 작가가 해야 될 고민이 맞습니다. 네. 사실 웹툰 스쿨에 고민으로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낼 정도의 작가님이라면 네. 이 정석영님 맞나요? 네, 정석영님.
이런 고민을 보낼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은 아주 대범하게 선을 막 넘어가 버리는 정도의 표현은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은 맞아요. 들어요.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한 작가의 자질이라는 것도 느끼고요. 말하고 나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가 됐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요. 그 심리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독자 중에 많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수위의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에 칼이 닿았어요. 하지만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그 짓을 벌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지만 위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칼을 손으로 잡아서 피가 터지는데 어떤 베는 장면도 안 나오고 피 촥 튀는 그 장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항의 메일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개인적인 증세 때문에 특정 묘사나 그거에 대해서 어려우시구나. 네, 공포증이 있는 어떤 독자분이 아이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그 사전경고를 안 했냐? 원고 위 상단에 안 했냐?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평소라면 문제 없는 수위가 문제가 되는 맥락도 있어요. 반면에 정말 정말 센 표현인데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19금이 부서다거나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게 수위라는 것이죠. 즉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어려운 고민이라는 것도 공감한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내적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개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는 경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만 하잖아. 근데 이런 내용은 어려우니까요. 뭐 작가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과 자, 표현의 학자, 자유. 학자, 이론가 홍란지 선생님 시원하게 정답을 말해주세요. 근데 저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모호한 답을 내놓다니 하는데요. 네네. 이 정석영님의 사연을 듣고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때가 떠올랐는데요. 네네. 제가 세종대에서 강의를 할 때. 아, 머나먼 옛날에요? 네, 머나먼 옛날에 그때 그 학생들에게 제 후배이기도 하니까 정말 되게 대단한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왜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떠올랐어요. 그게 다시. 네. 되게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 학생들한테 그림 그린 학생이니까 이론이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것도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던 감정에 대해서 왜 이게 즐거운지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줬는데 그 동기부여의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똑같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작화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지? 왜 나는 내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네네. 나도 내 작품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해보고 싶어. 라는 어떤 갈증이 있었다. 근데 내 수업을 들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난 굉장히 공부를 즐겁게 했다. 네네. 그래서 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본인들의 작품을 정말 그럴듯하게 소개하는 그런 걸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영업 잘하시네요. 그쵸? 아, 나 그거 요즘에 써먹어야 되겠다. 왜 잊고 있었지? 영업 잘하신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정석영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왜 예술가들, 회화 작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최효철 교수님께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회화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근데 회화 작가 하시는 분들은 작가라는 호칭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작가라는 호칭을 부여를 한대요. 네네네. 나는 이제부터 작가다. 내가 작가라고 부르면 난 이제 작가인 것이다. 내 작품은 작품인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에게는 엄청 신박하게 다가왔어요. 네. 괜찮네 저 방법. 그리고서 자신이 자기 작품을 정말 예술처럼 소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까? 그렇죠. 이거는 나의 표현의 자유이다. 그 작가가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하고 그것을 그래서 그거를 바라본 독자들은 진짜 그렇네.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야한다 할지라도 네. 약간 뭔가 잔인하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이런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그거 가지고 뭔가 너무 잔인해서
라고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작가가 사회적 책임을 자기가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나는 작가의 윤리도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상 요 정도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실제로 있는 일인데 왜 우리는 표현을 못하느냐라고 네. 충분히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 작품의 이해했습니다. 책임도 다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숨는 것 말고 네.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하고 네. 그 고민의 결과를 정리해보는 습관은 매우 좋다. 네.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 결과 누군가 논쟁에 붙은 상황을 네. 상상해보죠. 저는 네. 그거 많이 해요. 제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네. 그 결과 논쟁에 붙는 상황을 많이 상상해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입장이 다른 지점이 어딘지 밝혀내는 작업을 상상을 혼자 많이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저 다른 입장을 수용할지 설득시킬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랑 이야기해보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설득당하는가? 아니면 네.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는가? 네. 그 상까지 갈 수 있는 네. 입장권입니다. 네네. 입장을 정리한다는 건 그 티켓이에요. 네네. 그 장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들 인터뷰 상상하는 거. 신인 작가나 지망생 때 네. 어디에 인터뷰를 불려가서 누가 나 어떤 사람이 나를 인터뷰해주는 상상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러시군요. 왜 안 해본 것 같지 그래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이 받는데. 부끄러운, 네. 오그라드는 경험이지만 누가 나를 인기 작가로 모셔갖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경우가 저만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시겠죠. 있을 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 답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습관까지 말하면 좀 웃기다. 습관까지는 아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인터뷰 상상 같은 오그라드는 거 말고. 논쟁하는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네.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제 상상 속의 네. 상대방은 막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진중권 교수나 너무 막강한데요. 유시민 작가나 손석희 씨나 이런 식으로 정말 논리와 합리성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을 상상 속에 나의 논쟁 상대로 네. 넣고 나를 되게 많이 공격하면서 제 입장을 정리해본 적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꽤 도움돼요. 도움 많이 되죠. 많이 됩니다. 네. 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어. 당신은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구나. 어느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거나 설득하겠다. 그쵸. 이 과정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게 네. 상당히 도움됩니다. 네.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정석영님의 사연에 대해서 네. 이론을 갖고 있다거나 네. 반대하는 입장보다는요 네. 좀 이해하는 입장인데요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석영님과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좀 자세한 항목들을 가지고 뭐 얘기, 네. 토론 혹은 논쟁까지도 하면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나 진지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연을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대한 감시관이 탁월하십니다. 이분이셨어. 저희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사연이 쌓였어요. 네, 많이 쌓였어요. 팟빵 댓글과 사연들이 많이 쌓여서요. 네. 저희 다음 방과 후 활동 녹음까지 녹음거리까지 잘 쟁여놨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배부르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감사한 사연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셨겠죠. 아, 저 이거 항상 준비해놔야지 하면서 늘 준비를 못 해놓네요. 뭐를요? 어떠셨습니까에 대한 대비요. 아, 네.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즐거웠어요. 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계속 이렇게 댓글과 네. 반응, 피드백, 후기도 좋습니다. 후기가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이런 고민사연 끊임없이 보내주시고요. 네. 작가 후기, 작가 사연, 작가 지망생 사연, 그다음 담당자 사연까지 왔잖아요. 네. 다양한 입장에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네. 저 담당자님들 사연도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방과 후 활동에 그 메인이죠. 메인 이벤트. 네. 홍란지 선생님의 방과 후 영업활동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과 후 영업활동.
네, 이번 방과 후 영업 활동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얼마 전에 완결하신 조석 작가님의 문유입니다. 여러 가지 화제가 됐죠. 네. 마음의 소리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개그만 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지어 재밌어.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요. 아, 조회 영역 때 네. 약간 그쵸, 눈치는 챘는데 네. 하고 싶어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다양한 형식을 마음의 소리에서 실험하실 때 네. 이 극화나 긴 호흡의 이야기에 대한 열망이 좀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웹툰 작가 옆에 회장님. 네, 회장님.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도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 완결을 보고 제가 사실 이 문유를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네. 문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네. 사실 제가 쓸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완결하신 거 보고 저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런 완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걸 당연히 못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잘 풀어가신다라고 초반에도 네네. 생각해서 칼럼을 썼는데 네네. 이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아, 나는 조석을 과소평가했다. 아니요. 막을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석을 과소평가했다가 아니라 저는 문유가 사실 중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식의 생각은 했어요. 아, 망했구만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지 자꾸?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개그와의 변주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가 가늠이 잘 안 됐고 왜냐하면 마소도 굉장히 길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리고 과연 이 문유라는 이 작품도 마소처럼 너무 길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네네.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 적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주인공이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가 지어진 거예요. 스포일러 안 하실 거죠? 난 진짜 너무 스포일러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깍깍거리다 끝날 텐데. 알았어요. 그럼 좀만 해주세요. 네. 네, 이걸 문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제가 처음에 뭐 로그라인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네. 문유라는 작품은 존재감이 없고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이유로 늘 중간에 있었던 어느 한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분이 중간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공부는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2050년 지구를 향해 다가오던 소행성을 막으려던 계획에 차출되어서 101명의 인원이 달 기지를 세워서 달로 연구를 하러 떠나시는데 네네. 거기에 한 명이 일원이 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1화에서 살펴보면 이것도 우연이었다. 나는 중간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는 이 달 계획에 난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이 계획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모든 바이러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군요. 죽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프니까 때가 돼서 떠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던 내가 우연히 여기에 탑승하게 되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가서도 별로 자기는 성공한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그 달기지에 가서 어떤 동물들 계속 육식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동물을 잘 키워서 고기로서 섭취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닭도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뭐 이런 식의 네. 경험을 하면서. 그렇지, 나는 그렇지 하면서 난 그냥 역시 중간에 있다가 네. 난 그냥 조용히 가야지 조용히 퇴계라는 게 난데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조용히 있다 보니 존재감이 없다 보니 글쎄 문유 한 명만 빼놓고 네. 모두 다 지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네. 나머지 100명은 모두 돌아가시고 근데 진짜 웃겼어요 그때 네. 초반부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너무나 큰 좌절감에 그러니까 이 문유는 사실 이 자기들이 지키고자 했던 바를 모두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101명의 정예 인원이 달로 가서 그 소행성을 파괴시키는 달 방패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고, 네네. 이제 정말 모든 인류 중에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 초반부 얘기죠. 네. 근데 좌절을 해서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중간만 가는 사람이라 잘 죽기가 어렵습니다. 네. 높은 곳도 없고 뛰어내리자니 뛰어내리면 둥실. 네, 중력이 6분의 1이라 둥실, 둥실, 둥실 하고 착지를 하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었던 거죠. 아니, 이 죽는 것이. 마션과 비슷한 발상인데. 너무나 재밌잖아요. 2억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고. 네. 그러니까 정말 개그의 화신인 네. 조성님께서.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이거를. 개그 감각을 마구 뽐내시는데, 네네. 초반에는, 아니, 이런 SF적인 설정과 지식은 어디서 온 거지? 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놀라움과 재미를 모두 다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중간까지 이 문유가, 아, 나는 혼자구나. 그러면서, 나는 자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늘 그게 실패를 해요. 네. 그런데 아, 나 혼자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본인이 육식으로 삼고자 해서 데리고 왔던 캥거루를 네. 발견하게 되죠. 네. 네. 또 그와 함께 굉장히 또 개그 씬을 벌이기도 하시고 네. 저 지금 아껴놓고 못 봤는데 네. 여기서부터 제가 못 보는 부분입니다. 네. 아, 다 오늘 스포일러 당하나? 네, 캥콩. 캥콩이 나와요. 아, 네. 캥콩이 캥거루 이름이에요? 네, 캥거루 이름이에요. 왜 콩이에요? 아, 왜 콩이 킹콩 대신 캥콩인가? 아, 맞아요. 아, 너무 힘이 세니까. 아, 네. 네. 이 캥거루가 캥거루들이 서로 권투하는 거 많이 보셨죠? 많이는 안 보고 영상 하나 봤는데 네. 잘 보라더라고요. 잘 보래요, 진짜. 오, 굉장히 아니에요. 힘도 세고 네. 굉장히 진짜 사람처럼 싸우잖아요. 그 철권 하면 나오거든요. 네. 철권 하면 캥거루 아, 철권에 캥거루가 있어요. 네. 네. 복싱 그 글러브 끼고 네네네. 짱 셉니다. 네. 근데 여기서의 캥거리 바로 그래요. 캥콩이 그래요. 캥거리랜다. 네, 캥콩이 그래서 아, 얘한테 당하기도 하고 뭔가 얘가 적일까 아니면은 같은 동반자일까 말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얘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한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죄송해요. 이거 스포일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고. 네. 최대 피해자. 아니 근데 이게 완벽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려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듣겠습니다. 네. 아, 근데 미리 볼 걸. 네. 그 어디까지 보셨어요? 이게 문유가 근데 캥콩 나오는 즉 그 초반까지 봤어요. 아 보셨어요? 그다음 못 봤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그 지구는 멸망한 줄 알았지만 멸망하지 그쵸? 않았다는 게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유가 벌이는 수많은 그 엽기적인 네네네. 웃긴 생각을 지구에서 다 보고 있죠. 다 네. 보고 있죠. 그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하필 달기지와 네.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 안테나 채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성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대체 저게 저 사람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음성을 대신 해줄 성우 한 명을 또 어쭙잖게 구하게 되죠. 아, 네. 네, 또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음성을 통해서 예, 조석 개그를 네. 또 확 해주게 되시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유가 혼자 달에 살아남았구나라는 것을 몇 명은 지구인 중에 몇 명은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채널을 보내게 되는 네. 그 몇 명은 알고 있고 근데 모든 지구인들은 저게 달에서 살아남은 진짜 사람인지 네. 아니면 연극인지 드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문유는 아 나만 살아남았구나 아니 캥콩하고 나만 살아남았나 보다 하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초코파이가 먹다 남은 초코파이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의 흔적이 뭔가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스릴러입니다. 이제. 네. 갑자기 스릴러예요. 그래서 아 캥콩이 먹었나 보다. 네. 근데 캥콩이 입의 크기와 안 맞는데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개그로 시작해서 스릴러로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계속 스릴러적인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네네. 결국에 한 명이 더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제가 당하는군요. 네. 이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셨어요? 그 캥거루가 나왔을 때까지 예상을 안 하고 봤어요. 사실 이거는 네. 굳이 내가 막 작가와의 두뇌싸움을 하면서 그쵸? 보는
그런 장르가 아니어서 네. 그냥 보여주는 대로 웃으라고 하면 웃고 이런 네. 식의 어떤 그 노예 같은 독자로서 삶 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 그리고 개그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 이게 마소처럼 이런 설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이런 개그인가 보다 SF 개그인가 보다 그쵸. 하면서 봤잖아요. 설정 개그물 이런 네네네. 설정 안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상 네네네. 개그물. 네. 네. 그런데 자꾸만 스릴러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했었죠. 두뇌 싸움 하는 경우들이 자꾸만 나오긴 했었어요. 네네. 이 한 명의 인간이 더 살아남았다라는 데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두뇌 싸움이 치열했었거든요. 네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고. 근데 이미 한 사람이 더 나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스토리에 이제 진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유가 살아있다. 그리고 문유가 달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몇 네. 명의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 그 지구인들에게 알릴 것이냐. 달에 생존자가 사람. 있다. 네. 그리고 달에 있는 생존자에게 우리는 다 죽지 않았다. 지구인들은 모두 죽지 않았다. 우리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너를 데리러 갈 수 없어. 네.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파이 운석에 어쨌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과학 기술로는 한 50년 정도 퇴보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런 생활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그렇다면 저 인간을 그러니까 달에 있는 인간이 그럼 끝까지 죽어가는 것을 보게끔 지구인들이 모두 다 예, 모두가 다 죽는 것을 바라보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평화롭지만은 않은 생활인 거죠. 고민거리도 들어가 있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문유가 처음에는 아, 이 기지의 생활이 너무나 뛰어나다. 내가 정말 100년, 200년도 살 것 같아. 왜냐면은 식량이 101명 먹을 만한 식량이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식량이 그대로 남은 상태였고. 근데 101배를 먹어야죠. 네. 그리고 네. 그만한 사람들이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기지의 환경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됐었죠. 네네. 하지만 그 문제 제기가 이렇게 도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101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환경이 101명이 죽을 때까지 살 만한 환경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될 것이다. 그리고 운석 충돌을 한 그런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돼서 저기에 있는 사람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저 사람은 계속 이제 죽어가는 일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럼 이거를 지구인들에게 계속 송출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곳에서 송출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볼 수 있어요. 왜요? TV 같은 데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는데 TV는 나오게 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고 라디오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채널이 얘밖에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 전 세계에 있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최악이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하느님처럼 아, 그래도 우리는 아예 다 폭망하진 않았어. 멸망하진 않았어. 그러면서 문유를 응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 사람도 살아있는데 우리도 힘내자라는 어떤 약간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 네. 또 이제 문유를 소비하는 양상이 네,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하니 문유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인지하고 있는 문유가 달에 살아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아 어떡할까. 그리고 문유한테 정이 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사람의 일성을 보게 되는. 트루먼 같은 거죠. 트루먼 쇼. 네. 네. 그래서 저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던 거죠. 오. 네. 그래서 사실 누가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네. 사실 우리 당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저 되게 감동적인 얘기죠. 저 지금 녹음 끝나고 볼 거기 때문에 되게 설레는데요? 네, 또 설레세요. 다행인데요. 네네네. 사실 그리고 이 캥콩과 함께 그 마지막 살아남은 캥콩은 뭐예요, 자꾸 아까부터? 죄송해요. 네. 캥콩과 함께 또 살아남은 한 명의 그 동반자. 네. 이 동반자는 굉장히 좀 문유보다는 시니컬한 인물인데 네네. 이 시니컬한 인물이 굉장히 이 문유에게 각성을 하는 말을 많이 전해요.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재미없어 보는 거예요. 각성 짱인데. 아니 아니요 네. 그런 거 말고요. 지구에서 문유가 계속 죽는 거를 방송할 거예요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그 당시에 문유에게 너 지금 굉장히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너 평생 여기서 그냥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해. 너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이 마지막 살아남은 친구가 얘기를 하죠.
너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 네가 굉장히 잘해서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지가 잘한 거야. 달이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지를 굉장히 잘 세운 거고. 문효 같은 캐릭터면 네. 코나 피코 파면서 네 말이 맞지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각성이 온 게 그동안 사실 문효가 너무나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어요. 이런 걱정을 처음에는 자살할까? 라는 엄청나게 큰 멘붕이 왔었는데 너무나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또 지난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적응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그때? 네. 아. 그리고 캥골하고 또 잘 살게 되고 캥콩이요? 네. 캥콩하고 캥콩하고 잘 살게 되고 제보 받습니다. 제보. 네. 이번 영업활동에서 과연 호난 선생님은 캥골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왜 자꾸 캥골이라고 그러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네. 상품 있나? 캥콩과 너무나 잘 살았고 그리고 네. 또 한 명의 생존자가 생기는 순간 뭐 묘하게 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예, 지구상에 둘밖에 없는데 네, 이 사람들과 묘한 연대감이 생겨서 아 내가 지금 살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희망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관계가 생기는 순간 네. 사람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같이 살아남았던 사람은 네네. 그렇게 센 얘기, 솔직한 직언, 네. 막말을 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캐릭터예요? 자기 시니컬한 성격의 캐릭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것까지 아. 알려드리기에는 알겠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문유가 사실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잘 살 수도 있었던 거겠죠.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약간 각성을 시켜준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기서 오래 못 살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준 거죠. 싹트고 있는 어떤 희망 네. 앞에다가 계속해서 처한 현실을 들이미는 캐릭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문유가 정말 그렇게 자기가 각성을 하게 돼요. 갑자기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덜컥 무서워진 게 맞았다라고. 네, 살고 싶지 않았던 문유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는 지문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모르는 와중에 생긴 삶의 끈 같은 건데 그거는 정말 살고 싶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캥콩과 그리고 그 살아남은 마지막 네. 그 친구와 매우 사소하게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소하게 맺어진 그런 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아 나는 그냥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문유에게는 놓아버리게 만들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영웅의 여정인데요? 아 그런가요? 이거 12단계인데요? 예, 영웅의 여정하고 거의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걸로는 얼추 맞습니다. 그쵸. 아주 탄탄한 아크 플롯 우리 궁극의 플롯 때 얘기 많이 했죠. 대부분의 잘 쓰여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네. 튼튼한 뼈대 네, 네. 아크플로이나 네. 아니면 12단계의 영웅의 여정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자와의 싸움 최초의 관문 맞아요. 적대자 정신적인 시련 이런 예, 이 친구가 거의 문유에게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었어 나였나 봐. 아, 아니야, 그림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와요. 네, 근데. 비유로도 볼 수 있고. 네네네. 캥고로도 있잖아요. 그럼. 네네, 캥콩. 야, 이제 캥콜! 캥콜까지 왔어, 캥콜! 캥콜, 캥콩. 아니, 근데, 신화 내러티브 수업을 듣는 제 학생들도. 네. 갑자기 제가 막 수업을 하면, 한두 명씩 고개를 이렇게 갸웃해요. 그러면, 아, 내가 또 뭔가 말을 잘못했구나. 네, 여러분, 뭐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뭐, 이거요. 이렇게. 캥콜. 아이, 캔콜라요? 네. 아, 나 왜 이럴까? 갑자기 급 자괴감이, 쪼꼬미가 되셨어요. 아, 정말 자괴감 들고 괴로워. 아니에요. 네. 갭이 있어서 예약적인 거죠, 캐릭터. 네, 아무튼 지금 예상하신 대로 그 영웅의 여정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유가 그림자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를 하면서, 아, 나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어려움에 더 봉착하게 되는 게 왜 영웅의 여정 중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의지했던 친구가 죽었다. 누구였죠? 그 길가메시랑
처음엔 싸웠다가 네네 기억 안 나요. 절친돼가지고 네 절친돼서 근데 굉장히 의지했던 친구들 죽잖아요. 그 어떤 뭐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네네 사람들이 길가메시를 질투해서 신이 내려보낸 그 괴수 몬스터. 근데 길가메시랑 같이 한합 나눠보더니 그 기억이 안 나. 되게 쓸데없는 남자들 같은 느낌이죠. 네. 한합 겨뤄보더니 짜식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친구가 되었어. 그래서 여정을 재밌게 떠났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친구가 너무 어이없이 죽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막당한다. 삶의 끈이 하나가 끊겨버린 거죠. 스포일러 막 당한다. 네. 네. 그래서 그 문유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했던 게 아니구나. 아, 이 내 친구들이 있어서 나를 내가 살아왔었던 건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려고 자살을 준비를 하죠. 네. 이번에는 제대로 아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죽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허.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구에서 네. 문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네. 문유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문유의 존재를 밝힐 것이냐. 그리고 문유에게도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냐. 네네. 분명히 문유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라는 그 고민에 처했었다고 했죠. 이거 끝까지 네. 다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한 주문 남기실 거예요? 다 말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문유를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송출했던 그 분이 네. 문유를 살려야겠다. 문유에게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네. 라고 해서 문유가 자살하려고 할 때 문유를 살려내게 돼요. 이것까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말했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살게 하는가를 그 보셔야 돼요. 캥거루는요? 캥콩 말하면 안 돼요. 아무튼 아, 이 이후부터 한 10화까지 벌어지는데 이 이후부터 진짜 멋있는데 아, 진짜 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영업을 하려면 결국 스포일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네. 스포일러를 하면 영업이 실패하잖아요. 이 끝없는 아이러니. 이게 끝없는 아이러니. 하지만 저는 지금 적절한 수준까지 영업을 당한 것 같고요. 네. 남아있는 분량을 빨리 조속히 보고 싶게 만드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마지막 한 줌을 어떻게 남겨놓느냐 묘미인 것 같거든요. 네. 보시기에, 홍란 선생님 보시기에 네. 문유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네. 영업의 핵심이죠. 핵심적인 가치 네. 뭘까요? 아, 저는 그 핵심적인 가치는 조석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도 네.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망생들에게는 영웅의 여정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으면서 개그를 어떻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자신만의 이야기화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변주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시려면 문유를 봐라라고 얘기를 원형. 하고 싶어요. 원형에 대한 변주. 네네. 원형을 이해했어. 어떻게 변주를 했느냐. 오, 그거 네. 좋은 영화 포인트인데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석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네. 수많은 평가들이 엇갈려 왔어요. 네. 최근에 10년 동안 네. 마음의 소리라는 작품이나 조석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는 사람 많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난 그런 거 안 봐. 조석 뭐 웃기기만 하잖아. 초딩 만화. 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고 네. 저는 확언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좀 나아요. 요즘은 마음의 소리가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어떤 기록. 그럼요. 조석 작가. 조석 작가님에 대한 어떤 네. 재발견.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예시로 나올 수 있는 작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를 좀 정리하자면 네. 장래 영역을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의 소리에서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개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 스릴러의 그런 어떤 아슬아슬함도 보여주고 미스터리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보여주시면서 개그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SF적인 설정도 너무나 멋져요. 게다가 영웅의 여정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양영순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나는 오랫동안 작업을 한 작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원로 작가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떤 중견 작가의 입장에서 신인 작가들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양영순이. 네, 양영순 작가님이 신인 작가들이 왜 무서우세요? 그분들의 멘토신데. 효도르가 왜 쫄고 네. 있어? 뭐 네, 그분들이 다 양영순 작가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 여쭤봤는데, 아, 성실한 작가를 마주하는 공포가 엄청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석. 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 예를 완전 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걸 보면 내 목을 뭐 옥죄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누른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해할 네. 수 있어요. 성실한 작가를 마주하는 두려움.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의 즐거움이 그 콘텐츠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재미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 나는 한동안 거기에 매몰됐었다. 하지만 콘텐츠라는 것이 주는 즐거움은 그 콘텐츠 자체의 재미, 스토리의 재미, 어떤 표현의 재미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말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때가 되면 늘 그 시간에 내가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 라디오의 힘 네, 같은 거죠. 네, 주기성 이거다. 그런데 그걸 느끼는 순간 되돌아보니 조석과 같은 작가. 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그 많은 분량의 작품. 이걸 보면 정말 내 목이 옥죄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약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더 파이팅으로 치면 일보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묵묵히 계속해서 한 방씩을 네. 때려당하는 사람인데 네, 네. 정신 차려보면 세계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이 마음의 소리를 그렇게 천하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면서 천주 네. 그 문율을 또 이렇게 멋지게 변주해서 여러 가지 장르를 변주해서 완벽하게 정말 끝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아우 꼽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깍깍하셔야 되는데. 아 정말. 아 이제 제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미리 보고 영업 활동을 들을 것이냐. 네. 아니면 난 안 본 상태로 들을 것이냐. 안 본 상태로 들어야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맞습니다. 보고 오잖아요. 그럼 네. 같이 그냥 깍깍거리고 말아요. 네. 근데 안 보고 오면 스포일러를 대가 제모지 당하죠. 총알 바지도 아니고. 네. 아, 근데 꼭 보세요. 진짜 반드시 저는 네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에 진짜 눈물도 찔끔 나요. 정말. 저는 잘 울기 때문에 펑펑 울리실지도 몰라요. 난지쌤이 찔끔이면 저는 네, 펑펑 울 거예요. 진짜. 네. 네. 자, 그 지금까지는 아 끝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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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광고 후 영업활동은 문유 네. 바이 조석이었습니다. 네. 아,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조석 작가님이 문유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혹시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나? 아니면 본인이 느낀 점을 문유를 통해서 하는 말이었나? 싶은 궁금증도 있어요. 네. 아, 영업의 끝이네요. 네. 그 마지막 대사가 뭔지 궁금해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사는 아니지만 뭐 이런 대사죠. 뭐. 멋있다.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이걸 제가 직접 봐야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본인 작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 문장 네. 끝 부분에 있는데 어디에 나온 문장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테마가 살아있는 이야기일 거라는 강한 느낌이 드네요. 네,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과 영업 활동은 상당히 타율이 좋습니다. 네. 저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영원한 빛 보게 만들었잖아요. 영원한 빛 그 긴 네. 작품을 선생님 때문에 봤죠. 마감 중에 네. 보셨죠. 또 뭐 네. 봤죠 제가 그리고 마스크 걸? 마스크 걸은 뭘 봤고. 네. 아 그 좀 남았어요. 아직 몰아보기 때문에 남았어요. 또 뭐 있지? 시네타 풀의 자식. 다 본 거구나. 알겠습니다. 영원한 빛을 제가 제대로 영업하셨고 예, 사실 문유 같은 경우에는 읽다가 그 독서가 끊긴 지가 좀 됐잖아요. 제가 네, 시기적으로 네네. 이렇게 하다가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남아있는 마저 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직 무료더라고요. 빨리 봐야겠다. 네. 유료가 돼도 돈 내고 보면 됩니다. 네네. 자 오늘은 방과 후 고민하던 영업활동 모처럼 완전체 네네. 방과활동으로 돌아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아, 제가 괜히 또 물어봤다. 재밌었죠? 네, 그리고 영업활동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 언제나 영업활동.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뭐 영업활동 언제나. 언제나 훌륭하게 네. 해주고 가십니다. 다음은 영업활동 거리 혹시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아니요? 왜요? 왜요? 저... 아, 아직 안정했구만. 네. 안정했구만. 그래요, 뭐. 네. 마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업활동 거리를 미리 정하시고요. 네, 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하루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영업활동 때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실지 매우 기대하면서 네. 다다음 주에 이어질 방과후 활동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지금 입시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까 주된 애청자분들께서 되게 바쁜 시기일 텐데요. 네.
전공생 지망생들 네. 바쁘실 텐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처리됐을 때 취업 처리됐을 때 뭐 어떤 처리됐을 때 자기의 우울지수가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거나 우울하시다면 그럴 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화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사연 코너면 영어 코너였죠. 방과후 활동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곤이었고요. 네, 한난지였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 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